특징이라든지, 그리고 학습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문법의 끝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저희 중1 가을 학기 프로그램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감각 영어가 아니라 언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시험을 위한, 입시를 위한 영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문법을 처음 하는 친구들은 늘 감으로 풀던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한 근거로 문제풀이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거 왜 이렇게 고쳐야 돼? 왜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아이들한테 처음에 물어봤을 때에는 그냥 좀 어색하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더 낫지 않아요? 라고 항상 감으로 이제 풀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점점 더 대답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숙제만 다 한다고 공부 끝이니까 문제만 푸는 게 다가 아니고 배운 개념을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자기주도 학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원장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중1 때에는 그 애티튜드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학습적인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꾸준하게 성실한 그런 태도로만 임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애티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일단 중1 때 가장 중요한 건 영어 실력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2학년 들어가면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진검다리식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규 수업을 듣다가 내신하다가 정규하다가 내신하다가. 그래서 꾸준히 지금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건 남은 6개월이 다다. 그래서 정말 정말로 지금 중1 때한그 실력으로 거의 큰 차이 없이 정말 고3까지도 간다는 거.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정말 할수 있는 최대한 투자를 해서 영어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2가 들어가면 저희가 커리큘럼이 다 수능 커리큘럼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빠르면 중2, 늦어도 중3까지는 이제 수능 1등급을 만들고 끝내야 하고요. 근데 사실 지금 중1 친구들 중에 최상위권 친구들은 벌써 수능 1등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탭스 수업을 하게 되고요. 이건 뒤에 가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3이 되면, 그때 되면 이제 뭐 수능 킬링 문제 같은 것들, 빈칸이라든지 이런 걸 풀고, 그리고 고교 내신을 위해서 수업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영작 구문이라든지 학교별로 고등학교별 내신 유형을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등에서는 중1 때 영어 실력을 가장 극대화시켜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 학원 기준으로 중1 레벨별 특징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어드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1, 2 문법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투부정사 들어봤고, 동명사 들어봤고, 분사, 들어봤어. ing? 막 이런 식으로 다 들어는 봤어요. 하지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거예요. 그세 가지를 묶어서 준동사라고 부른다. 이런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조각조각 조각 들어는 봐서 알고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뭘 표현하기 위한 건지, 얘가 하고 있는 역할이 뭔지, 그러니까 뭐 주어 동사라든지, 그러니까 품사랑 그런 용어들을 아직은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 반에서는 문법 용어랑 필수 개념을 암기를 일단 첫 번째로 꼭 해야 하고요. 그래서 반복 확인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법 체계를 확립하는 그런 반이 될수 있겠고요. 어프랑 파워가 되면 이제 용어라든지 큰 틀은 다 가지고 올라왔고, 그래서 중2 문법을 확실하게 이제 내신 필수 개념으로 암기를 하고, 이거를 문제에 적용을 하는데, 이제 기출문제 저희가 이제 강남 기권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니까 그런 변형 문제를 풀어보면서 응용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문까지는 그렇게 중2 문법을 완성을 시키고 이제 프라임하고 프로반에 올라오게 되면 중3 내신에 나오는 필수 개념을 암기를 하고 이제 변형 문제도 같이 풀어보게 되고요.
이제 최상위권 반인 이과 최상이랑 특목자 사고반에서는 고등 문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까지는 중3 문법을 이제 다 마스터를, 그러니까 중등 문법을 완전 완료를 했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고교 내신에 나오는 문법이랑 구문 정리를 하고 탭스 문제도 같이 풀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개념이 좀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친구들은 큰 틀을 잡아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용어 같은 것들도 아이들이 문법을 처음 하게 되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용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냥 써야 되니까 쓴 건데 이걸 왜 굳이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암기를 해야 하나. 처음에 그걸 되게 힘들어하는데요. 그게 그래서 문법은 최소 두세 번은 반복을 해야 되는 게, 처음에 들을 때는, 이거 무슨 소리야? 하나도 모르겠어. 하다가, 두 번째 들으면, 이거 좀 들어봤던 것 같은데? 하면서 아이들이 그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면서 내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들으면, 이거 이거잖아?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좀더 대답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내용이 좀더 깊숙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조금, 문법을 좀 처음 듣는 친구들은, 용어라든지 이런 거를 빨리 암기를 하고 반복해서 보면서 빨리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가면서 줄여야 하는 점은 실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면, 나 이제 숙제 다 했어 라고 하지만, 문제 푸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푸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문제를 푸는 거라는 거. 제가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해주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렇게 해서 내가 틀렸으면, 틀렸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틀렸는지, 뭐, 몰라서 틀린 건지, 암기를 제대로 안한 건지, 아니면 문제를 제대로 안 읽은 건지, 그런 이유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게 왜 정답인지에 대한 답 근거까지 저는 다 정리를 하도록 해서 그걸 다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그런 실수들이 다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법의 끝은 어디인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문법은 마스터하는 건가?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등 문법은 끝내야 돼요. 중등 문법은 늦어도 중2과까지는 1학년 때는 끝내고 올라가야지 되는 거고, 중3문법까지도 정말 가능하다면 1학년 때다 끝내는 게 앞으로 내신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일단은 중등문법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내신문법을 완성시키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내신 기출문제들을 매주마다 하나씩 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전 대비를 가능하다는 거. 자, 이게 다 끝났어. 나는 이제 중3 문법까지는 다 마스터를 했어. 그러고 나면 뭘 해야 하나요? 그리고 나서 성문 기본 영어로 들어옵니다. 성문 기본이, 이게 기본이라서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고등 영어의 기본이기 때문에 중등 문법이 완료가 되지 않은 친구들은 이걸 들었을 때 이게 막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등 문법 끝내고 성문 기본 영어를 듣고 나는 이제 기본 영어도 끝났다. 그러면 이제 성문 종합 영어로 들어오고 탭스 문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성문 종합 영어는 이제 어른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 하세요. 이거 저희 때도 썼던 건데 너무 올드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거기 독해 지문들이랑 예문들을 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외고나 그러니까 그런 특자사를 갈 친구들은 지문 자체가 굉장히 심오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강독이 가능해서 저희는 이거를 선택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탭스 문법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강남권에 있는 그 고등학교의 내신 문제만 보더라도 정말 난이도가 엄청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문 긴 거를 주고 아까 원장님 보여주신 것처럼 틀린 거가 몇 개냐. 그냥 밑줄 하나도 없이 지문만 딱 주고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말 내신 문제, 고교 내신 문제 유형과 정말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게 탭스 문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세세한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말 끝판왕이 이제 성문 종합 영어랑 탭스 문법이다. 그래서 얘는 고등 문법을 완성시킬 수 있고, 그리고 최상위권의 고교 내신 대비가 가능하다는 거. 네, 그래서 중등 문법 끝내고 나면 성문 기본으로 오고, 성문 기본 끝나면 성문 종합 그리고 탭스로 넘어오면 됩니다. 가을 학기가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개강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엔 이제 어머님들이 문의가 되게 많으셔서 현강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현강이랑 원강이랑 조금 병행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입학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 독해랑 그리고 내신 문법 객관식 서답형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오프라인 시험도 있고 온라인 시험도 있으니까 저희 글로벌관에 미리 예약 잡아주시면 네, 시험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일단 문법을 어떤 과정으로 저희가 커리큘럼 잡아놨는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기, 중등 기본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중등 내신 문법이 중1 수준이고요. GNS가 중2, 문법 브릿지가 중3,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고등 문법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뒤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주1의 문법은 혹시나 아직도 한국식 문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꼭 들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법은 정말 필수로 해야 하는 거고, 2학년 들어가자마자 중간고사를 준비하자마자 바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느끼기엔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아직 6개월 남아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가 수학 과학 때문에 너무 바빠서 스케줄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그 시간을 지금은 이제 만드셔서 문법 수업은 꼭 들어주셔야 되고요. 이번에 저희가 개강되는 건 구문 독해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법이랑 독해를 같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배운 문법을 독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배우는 반입니다. 그래서 구문 독해반 수요일에 개강이 되어 있고요. GNS는 중2 수준, 토요일 오전 오후반 다 개강이 되고요. 그리고 문법 브릿지는 중3 수준. 중3 수준은 토요일 오후에 개강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저희 레벨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Advanced, Apprentice, Power, Prime, Pro, 의대반, 특목자사고반. 이번에 이렇게 주 2회 반이 이렇게 개설이 되고, 월금 화목반 5시 반에서 9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주 1회 반은 구문 독해반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종합반이 이제 어드반 수준이고요. 중급반이 Apprentice, 파워. 그리고, 마스터만이 프라임, 프로. 이렇게 정규반이 나뉘어져 있고, 지금 이 정규반은 어휘랑 문법, 독해, 리스닝 이렇게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조금 변동이 생긴 게, 좀 변화가 생겼던 게, 최상위권반인데요. 주 1회 반에 이제 의대반이랑, 의대 이과 최상위반이랑 아이비 특목자사고반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어요. 최상위반이. 이게 어떤 게 다른 건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 둘의 공통점은 둘다 성문 기본을, 문법으로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탭스 문법도 액추얼 테스트를 풀면서 좀, 실전 감각을 좀 익히게 될 거고요. 이 둘의 차이점은 의대 이과 최상위반은, 그러니까 둘다 토플 독해를 하기는 할 건데, 그러니까 공통점은 성문 기본 문법 할 거고, 그리고 토플 독해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둘의 차이점은 의대 이과 최상위는 말 그대로 이과생들을 위한 반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는 탭스 문법까지, 그러니까 탭스 독해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고교 내신을 대비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비 특목자사고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아이비 클래스가 들어가는 거니까 원어민 선생님 수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에세이도 쓰고 디스커션도 하고 SAT 문제도 풀어보고 하면서 좀 심화 강독이 들어가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 이과 최상위반은 탭스 독해로 들어가서 실전에 정말 필요한 고교 내신을 필요한 탭스 독해를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이비 특목자사고는 그거 이상으로 나는 정말 영어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내가 이 생각을 풀어내고 이런 실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외고를 가고 싶은 친구들, 그런 특목자사를 가고 싶은 친구들이 들어야 되는 반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최상위권 반이지만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2학기가 되면서. 자, 그리고 저희가 주 1회 반으로 아이비 잉글리시 반이 있어요. 이제 이 반에 원어민 선생님이랑 이제 한국인 선생님이 들어가시면서 크리티컬 리딩을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디스커션도 하고 에세이도 쓰고 그거에 대한 1대1 피드백도 다 받는 그런 반이고요. 주 1회 반도 이렇게 아이비 특목자사랑 의대 반이 또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성향은 똑같으니까 이제 시간대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토플반도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중급반이랑 실전반에서 리스닝, 리딩, 스피킹, 라이팅 다 진행하고요. 거기에 이제 문법까지, 한국식 문법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비 잉글리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저희 가을학기 교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큰 차이점은 어드만부터 파워반까지는 이번에 워드마스터 수능 2000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거는 하루에 똑같이 데이 두 개씩 암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프라임부터 특목사사반까지는 저희가 해커스 보컬을 진행하는데 이번에 2학기에 들어오면서 달라진 점은 이제부터 동의어까지 암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미 봄학기, 여름학기에 이거를 몇 바퀴, 몇회 독을 했기 때문에 이제 2학기 때부터는 동의어까지 같이 암기하게 될 거고요. 어드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 교재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레벨 2를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랑 이제 워크북도 굉장히 문제가 잘 나와 있어서 아이들의 개념을 익히는 데 도움 많이 될 거고요. 어프반이랑 파워반은 이제 메가스터디 중앙요법 중2. 이거 똑같은 중2에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다루고 있는 개념들이 이건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프라임프로는 중3 거 똑같이 공부하게 될 거고, 의대반이랑 특목자사반은 성문 기본요랑 그리고 탭스 문법을 다루게 될 거고요. 공통적으로 모든 레벨에서는 강남 내신 기출문제를 풀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 여기 주변 학교들 뭐 역삼, 휘문, 숙명, 진선 다 풀어보게 될 거고요. 이번에 독해에서의 또 차이점은 원래 저희가 독해는 다 토플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토플도 진행하면서 수능까지도 같이 다루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능 독해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유형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지를 이번에 조금 접하게 될 거고요. 청해는 이제 토플 리딩 교재랑 같은 교재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주일회반 교재예요. 종합중급반은 워드마스터 수능 2000하고 마스터반부터 특목자사반까지는 똑같이 해커스 다루면서 동의어까지 진행하게 될 겁니다. 종합반은 어드반 교재, 중급반 어프 파워, 마스터는 프라임 프로 교재, 그리고 의대 이과 최상위랑 특목자사는 주의회반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가 되고 나서는 문법을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라고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어떻게 접근을 시켜야 되나, 어디까지 시켜야 하나라는 질문을 저는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설명을 준비했던 게 이제 성향에 따른 학습 전략.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뭐 외고를 보낼 거다, 그럼 특목고를 보낼 거다 하면 아이비 잉글리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사고를 해서 그거를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하면 그럼 아이비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고, 아니다, 우리 아이는 이과 성향이 굉장히 큰 아이다, 그래서 얘는 고교 내신까지만 준비를 하면 된다, 그러면 일단 수능 1등급 먼저 만들어야겠죠? 수능 1등급 만들고 나서 그래도 이제 수능 1등급이 굉장히 안정권에 들어왔어. 그리고 나면 이제 탭스에 들어가서, 왜냐면 수능 그 위에 이제 탭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 유형은 똑같아요. 수능이랑 문제 유형은 똑같지만 난이도가 훨씬 더 많은, 추론을 훨씬 더 많이 해야 하는. 그러니까 독해는 그렇게 접근하면 되고, 문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등 문법을 끝내고, 그게 끝나고 나면 성문 기본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문 종합이랑 그리고 탭스 문법을 들어가면 그러면 영어는 충분히 끝낼 수 있다. 빠르면, 정말 빠르면 이제 중1, 중2. 그러니까 중등에 사실 영어를 끝내는 게 가장 정석이기는 하죠.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어휘. 어휘를 생각보다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꾸준히 성실한 아이들 알아서 하는 친구들은 뭐 뭐든 다 열심히 하겠지만, 지금 이제 뭐 온라인 수업도 오랫동안 좀 하고 하면서 조금 처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풀어져 있는 아이들. 근데 어휘는 사실 지금 당장 안 한다고 해서 크게 티가 나지는 않아요. 그냥 나 이번에 안 해왔는데? 그냥 이러고 넘어가도 크게 티가 나지 않는데, 이게 또 언제 티가 나냐면 고등학교 가서 그게 바로 발목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중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등에서의 내신은 문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 3학년 내내, 3년 내내 문법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나면 아이들이 문법 실력은 거의 비등비등해요. 평균이 굉장히 비슷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변별력을 뭘로 만들 거냐 했을 때그 변별력이 어휘에서 생깁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가서 내가 어휘가 부족한 걸 깨달으면 그땐 너무 늦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어도 할 과목이 얼마나 많은데 언제 단어를 또 외우겠어요. 그래서 단어는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서 외우는 거. 내가 만약에 제시험을 보더라도 그날에 주어진 그 할당량은 꼭 암기를 제대로 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저희도 아이가 그냥 여러 권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권을 몇회 독을 해서 그걸 마스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 잘 외우도록 꼭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